그래, 딱딱 커. 키? 커. 실물? 좀 달라. 뭐 어때? 피해준 거 없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쇼츠계의 큰 샛별 크리에이터 노은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기자라서 학창시절에 좀 친구가 없어가지고 어떤 취미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친구가 다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취미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엄청 되게 많아야지 할 수 있는 취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SNS를 접하게 되어서 좀 이런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는 게 한번 시도해볼까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께서도 항상 되게 객관적으로 봐주시거든요. 오늘 너 별론 별로고 예쁘면 예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원천이라고 볼 수 있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건 팬들의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내준다는 게 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려고 해도 오뚝 인형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스로 단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 책입니다. 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추천을 하냐면 나태주 시인님께서 가장 유명한 그 글이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딸들한테 주고 싶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진짜 많은 이 시 중에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이게 저희는 오래 그렇게 꽃처럼 좀 활짝 펴있어서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분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시인 것 같아요. 팬분들이 해줬던 말들 중에 되게 와닿았던 말이, 편지를 받았는데 언니 제가 주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받는 사랑 중에 제일 적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글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생각을 들게 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멘트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한테 이 예쁜 생각을 정말 간결하고 되게 와닿게 줄 수가 있어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긴 글을 읽는 것도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제 책도 읽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울하고 힘든데 책을 보시면 아무래도 시이기 때문에 사파된 그림도 많고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 읽고 덮고 자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간편하면서도 우리한테 예쁜 생각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심해 속에 가라앉은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이송현 작가님 1만 번의 다이빙이라는 거고 다이빙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편 소설로 나왔던 신작이었는데 제가 추천사였었어요. 나 역시 물속을 좋아했던 진로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했던 10대였기에 이들의 이야기가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보드 끝에 서서 다이빙할 모든 청춘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수영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속이. 인어공주 그 동화에 나오는 세상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어두운 심해 바다 같고 여기서 난 죽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10대 때. 내가 보고 싶은 건 메달이 아니라 너의 굳은 의지야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코치님한테 항상 굳은 의지가 아니라 메달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코치님을. 일단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되게 성장을 하다가 메달도 좀 따고 굉장히 유망주로 떠올랐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록으로 그냥 그 숫자로 완성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바로 꼴등으로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고 저는 그 시기들을 그냥 견뎠습니다. 뭐 어떻게 견뎌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다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른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견뎌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견디고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걸 인정을 하고 빠르게 더 앞을 나아가려고 방향성을 좀 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10대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 책은 제가 정말 방황했던 시기를 어쩜 이렇게 본인이 선수를 하신 것도 아니면서 잘 담아냈는지 한국 사회에서 입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10대들이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10대 친구들이 이걸 읽었을 때 즐겁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마르지 않아도 잘 사는데요 라는 책을 냈는데요. 정말 1년 넘게 집필을 하느라 고생을 했고요. 조금 더 현실적이게 조언을 해주고 싶고, 무작정 너를 사랑해라 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너를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을 꼭 집필하고 싶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외모 콤플렉스가 있죠. 저는 우량아로 태어나서 항상 교복도 100 이상 입어가지고 여자애들이랑 비교당하기 일쑤였고요. 남자애들도 맨날 지나가면서 덩치 크다 뭐야 이러고, 선생님한테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은솔이는 약간 키랑 몸이 약간 문제라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막 반 애들이 다 웃고 막 약간 장난식으로 뭔가 넘어가는 거였지만 상처였던,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으니까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뼈를 잘라낼 수도 없고 머리 크기를 잘라낼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변한 것 같아요. 머리가 커도 이렇게 뭐 웨이브 넣으니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고, 볼살이 많은 것도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긍정회로를 돌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기준은 참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솔직히 옛날만 해도 체지방량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70kg 뚱뚱한 거지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틀을 일단 깨부시고 싶었어가지고 70kg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걸면서 콘텐츠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열심히 제가 승화한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알겠다, 너가 우울감이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SNS 유튜브를 한다고? 말이 돼? 저한테는 그게 다시 자신감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더 이상 나까지 미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더 예쁘고 사랑해주자,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사람들의 잣대 안에서 저만의 자존감을 키우고 온전치 않은 나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고 나도 완벽하지 않고 똑같다 라는 점을 알고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총 세 분한테 제 친필 사인이 있는 책과 원하신다면 이제 뽀뽀까지 이렇게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제 책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가로 데뷔하고 나서 이런 S24한테 초청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저의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 몇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진솔한 얘기를 예쁘게 담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여러분 또 이 진솔한 얘기를 꼭 좋은 쪽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건전한 폭식이기 때문이다. 제가 폭식증도 앓았던 사람으로서 사실 마음이 되게 속이 헛헛해서 폭식증과 먹토가 생기는 거잖아요. 책은 사실 10권 읽어도 상관없잖아요. 책으로서 위안을 받고 마음의 양식을 계속 쌓는다는 게 가장 건전한 폭식 같아요.